자, 이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. 그냥 똑같이. 자, 102는 요번 달이 102는 진궁에 암을 먹었죠. 봐봐, 왜 김이월인데? 충미충. 아니, 미랑 미가 충하는 거.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미월이 되면 여기가 가장 힘이 세져요. 이 자리가 올해가 되면 올해가 묘라 묘가 힘이 센 거야. 그래서 여기가 세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야. 깨트리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연에선 이렇게 묶고요. 미는 미니까 요 자리가 가장 센 거야. 그러니까 반대편인 축을 두드려 패는 거야. 그래서 여기가 팥살을 먹는 거예요. 자, 1위는 진궁에 암이 붙었죠. 그 다음에 내 자리에 팔이 왔잖아요. 그러면 올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신다면 요번 달에 안 되고 또 그런 변화를 가지시면 안 된다 이거지. 그지? 그러니까 요번 달은 좀 조용히 사셔야 되겠죠.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변화를 이루면 안 되죠. 자, 2는 뭐야? 그럼 2부터 이제 쪽 갈게요. 그냥 1, 2. 자, 알아서 들으셔. 내가 2면 2. 2는 어떻게 돼 있어? 어디 있어? 손궁에 있잖아. 손궁에 있고 내 자리 2에 9가 있잖아. 3은 어디 있어 지금? 중궁이고. 재미 하나도 없으시겠네. 그죠? 요번 달 재미 없어. 중궁에 답답하고. 내 자리에 1 암이잖아. 그지? 뭐 일이니까 뭐라 그럴까? 일이니까 뭐 공부도 재미없고, 그치?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사는 건궁에 갔고 내 자리 이잖아. 사죠, 본인이. 동료 중에서 남자가 생길래나? 동료 중에서 남자가 생길래나? 아니, 아니. 이제 얘기가 이게 직장도 되잖아. 또 요것도 열심히 일하는 게 되죠. 뭐 지금 뭐 하세요? 네?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도 되고 또 요걸 일터로 보면 일터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도 되고 이렇게 되죠.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자가 생길 수도 있죠. 남자면 직장에서 여자가 생길 수도 있죠. 그죠?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. 꼭 챙긴다는 건 아니고. 오는 태궁에 있죠. 그리고 내 자리에 3이 있죠. 오황이야. 오황은 누구였지? 여기였나? 새로운 남자하고 연애할 수 있겠는데? 그죠? 이게 연애잖아.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. 그죠? 뭐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. 그죠? 또는 새로운 일로서 돈을 벌 수도 있죠. 이렇게 요번 달은 좀 그런 운세죠. 그 다음에 6을 볼게요. 6은 누가 있었죠? 6은 아까 6이 없었나? 딸이요. 어? 딸. 딸. 그래. 근데 이제 간궁파잖아. 간궁파에 내 자리에 사잖아. 그러니까 요게 교제잖아요. 교제 를 변화시키면 깨진다 이렇게 된 거죠. 교제를 올해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. 예, 6은 왜냐하면 태궁이 연에서 깨졌잖아. 연애가 깨졌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웃기게 맞아요. 저번에 이 구성학을 좀 오랫동안 했어.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구성학을 처음에 그게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. 왜? 명리에 빠졌으니까. 그지? 근데 명리의 이론으로 구성을 해보려면 안 되거든. 이론 자체가 다른데. 그죠? 그건 다른 거야.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. 구성은 그냥. 정확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여기 일시반도 잘 맞아요. 일시반도. 자, 칠적이는, 저 보세요. 칠적이는 리궁에 있잖아요. 아까 누가 칠이 있었나? 네. 여기. 리궁에 왔고 그 다음에 내 자리에는 뭐가 있어? 오가 있잖아. 그럼 여기는 봐. 리궁이 학문으로 보고 그럼 무슨 학문 하는가? 저승 학문 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요번 달은 좀 아플 수 있어요. 아프면 오왕이 뭐 열나고 아플 수 있지. 그지? 그렇잖아. 아니 리궁이 열이잖아. 그죠? 네. 그러니까 건강도 좀 있고. 그지? 또 이제 여기도 나쁜 일로 헤어질 수도 있어. 응? 나쁜 일로 헤어질 수도 있어. 오가 나쁜 일이잖아요. 어떤 나쁜 사건으로 인해서 리궁이니까 이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.
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지. 팔. 팔은 누구죠? 없나? 팔은 어디 감국에 갔잖아요. 그다음에 자기 자리엔 육, 파가 붙었죠.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변화하면 깨지는 거죠. 깨지는 거야. 또 아, 감궁이라 그랬지. 아, 감궁에 왔고 감궁이지 변화가 아니라 그죠? 이게 아니네. 그 고난과 그죠? 고난과 분주함. 또 이제 또 이걸 직장으로 볼 수도 있고 직장에서 고난과 깨짐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여자라면 남자랑 불륜하면 깨지는 거죠. 깨지는 거지. 똑같이. 꼭 불륜만 깨지나요? 원래 다른 것도 깨지죠. 다른 것도 깨지죠. 그러니까 남자하고는 그냥 깨진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남자. 근데 남. 뭐. 그렇지. 근데 아 남자랑 여자랑 불륜밖에 할 게 있나? 응? 이혼은 일리 가야 돼. 리궁으로 가야 돼. 이혼은 리궁이고요. 감궁은 붙는 거야. 그냥. 군은 곤궁에 갔죠. 그 다음에 내 자리에 뭐 왔어요? 7이 왔죠.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잖아. 그죠? 또 연애하실 수도 있지. 이게 7이 연애잖아. 군이니까 여자잖아요. 그죠? 나이 좀 지긋한 분과 연애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봐야지. 어 진짜 그렇게 딱 돼요.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. 이천이진 들어봤죠. 이천이지. 천간에 같은 자 둘이 있으면 이천이고. 관은 형을 극하잖아요. 그죠? 형제 쓰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. 엄청 큰 권력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.